그 애아빠란 작자가 우리 순피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잖아. 뭐? 아니, 장난기 그 남자가 차 대표한테까지 돈을 달라고 했단 말이야? 우리 애 말고도 또 그런 적 있어? 아니, 그게 아니라, 아니, 워낙 그 인간이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. 아무튼 그게 사실이면 큰일이네. 어떻게 생겨먹은 작자길래 그렇게 뻔뻔한지 얼굴 한번 봐야겠어. 연락처 몰라? 뭐 아영이 아빠랑 한 공장에서 일한다니까 알려면 얼마든지 금방 알 수 있겠지. 근데 언니, 그런 인간 우리가 만나봐야 도움 될 거 하나도 없어. 그러지 말고 차 회장님한테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? 서방님한테? 이건 뭐 신참들 들어오면은 이거 신고식 겸 소주도 한잔하고 딱 이래야 될 텐데. 이 괜찮은 사람들이 막 이 들어와야 될 텐데. 특히 그 이쁜 언니들도 그죠? 아이고, 하여간 밝히게. 아, 장난기 씨랑 송별한 지가 언젠데 또 술 태냈냐. 그 친구 처음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네. 그러게요. 계속 같이 일했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좋은데 취직했대잖아. 연봉도 좋고 조건도 좋으면 이직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. 참 앞사패. 사장님 오셨습니다. 오늘 서울에 좀 다녀오겠습니다. 아무래도 퇴근 시간에 못 맞춰서 내려올 것 같은데 작업 끝나면은 알아서들 퇴근들 하십시오. 예,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. 네, 그럼. 아영아, 오늘 맥주 한잔 할까? 요 앞에 웨스턴 바 새로 생겼던데. 아니야, 술 마실 기분 아니야. 아니, 사장님하고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확실하게 기분 업 시켜줄게. 어?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. 응? 선배도 참 업될 기분 아니래도. 서하영 씨? 여긴 또 무슨 일로 온 거죠? 다행이네. 퇴근했으면 어쩌나 했는데. 차승표 안에 있죠? 이봐요! 아, 어떻게 된 거야? 돈 보내준다더니 왜 연락이 없어? 없었던 일로 해야 할 것 같은데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나도 나만 살려고 그런 거면은 치사하게 너한테 이렇게 돈 받으러 오지도 않았어. 이게 다 누나 위해서 그런 거라고. 사채업자 놈들이 누나 가게 가서 행패 부린 꼴을 꼭 봐야겠어? 그런 상황 오면 내가 법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. 야, 너 왜 약속을 안 지켜? 한번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장난하는 거야? 그 돈은 일용 씨 괴로워할까봐 그래서 주려고 했던 거였어. 일용 씨가 원하지 않는 건 나도 할 수 없어. 돌아가. 아니, 돈 주면 여기 뜬다니까. 다시는 안 나타난다고. 아씨, 일용이 누나도 진짜 그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몰라서 그래. 비열한 자식. 아무 상관도 없는 일용 씨 그만 괴롭히고 여기서 당장 꺼져. 야! 이럴 거면 진작에 말을 해줬어야지. 그 큰 돈을 내가 지금 어디서 다시 구해. 야, 사내 대장부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은 지켜야지. 안 그래? 시끄럽게 굴지 말고 가. 지금 내 기분 같아선 너 당장 묵사부를 만들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니까. 뭐? 가슴이 뛰고 미치겠네. 세상에 공돈 없다더니. 하필이면 쪽집 인간은 왜 넙치 인간 돈을 해줘서 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. 아이씨. 문을 왜 안 닫았지? 아유, 이 냄새. 어서 오세요. 여기 혹시 장남기 씨라고 있습니까? 남기 씨요? 어디서 오셨는데요? 같은 포천 공장에 있던 공장장입니다. 아, 그럼 혹시 천 사장님 사위 되시는 분? 아, 예. 아유, 심언니랑 남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우리 남기 씨한테 아버지처럼 잘 대해주신다면서요? 근데 남기 씨는? 아, 저 볼일 있어서 좀 전에 나갔는데. 아, 그래요? 어머, 사모님,
여기 어쩐 일로? 아이, 가만. 저기 두 분이 부부. 여긴 웬일이야? 당신이야말로 여기까지 웬일이에요? 장남기 씨한테 또 무슨 사주라도 하러 온 건가? 왜요? 당신이 아끼는 백일홍 씨 뒤치다꺼리라도 하러 왔어요? 아님 당신이 장남기 씨 변호사라도 돼요? 당신이야말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 만날 이유가 없잖아. 나 그 사람한테 따질 게 있어서 왔어요. 저기 뭐 시원한 맥주라도 드릴까요? 됐어요. 장남기 씨 어디 갔어요? 글쎄요. 뭐 원래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분간 오갈 데 없어서 잠깐 받아준 거라 오늘 들어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. 얘기 중이니까 자리 좀 비켜줘요. 네.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술도 안 마시고면서 자리 왜 채잡았어? 그 사람 만나서 뭘 따지는 거야? 백 사장이랑 차 대표 사이 갈라놓으려고 그 사람 이용하는 거라면은 그만둬.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. 장남기 그 사람 사채 빚에 쪼들린다면서 돈 주면 자기가 두 사람 사이 갈라놓겠다고 먼저 돈을 요구합디다. 우리야말로 그 사람한테 이용당했고요. 뭘 알고나 말해요. 뒤집어 씌우는 버릇은 여전하구만. 뭐예요? 당신 장남기랑 며칠 같이 방 썼다고 어떻게 30년 가까이 산 마누라 말보다 그런 사기꾼 남자 말을 더 믿어? 당신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러는 거야? 백일홍 그 여자 위해서 이러는 거야? 누굴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. 자기 일속 채우기 위해 함부로 사람 이용하는 당신을 그냥 두고 보기가 안타까워서 그래. 당신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?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데 그래? 딴 여자한테 빠져서 공장장이나 하고 있는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? 내가 누굴 위해서 이러는데? 우리 아영이 차 대표랑 결혼하고 싶어해. 우리 이혼했지만 아영이 당신 딸이야. 그래, 아영이 내 딸이야. 아영이까지 당신같이 그런 이기적인 모습 배워가는 거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. 당신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아영이 사랑도 없는 억지 결혼시키려고 괜한 사람 힘들게 하지 마라. 응? 듣기 싫어요. 엄마. 이제 오니? 엄마, 장남기 그 인간 오늘도 회사로 차 대표 찾아온 거 있지? 그래?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갔는데 없었던 모양이구나. 엄마가 장남기 만나러 갔었어? 낮에 승표 엄마가 왔는데 장남기 그 사람이 차 대표한테까지 돈을 뜯어낸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. 아, 그 얘기? 내가 말씀드린 거야. 정말 장남기 그 사람이 차 대표한테까지 돈을 뜯어내려고 한단 말이야? 자세한 것까진 모르겠는데 차 대표 주식까지 팔던데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려는 거겠어. 그 얘기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다고. 글쎄 나보고 회사까지 그만두라지 뭐야. 그러게 장난기 그 사람이래. 네가 왜 나서 괜히 네 이미지만 깎이게.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그랬지. 장남기 그 인간 진짜 갈수록 과간이야. 아니 아빠한테 엄마가 자기 사주했다고 다 부른 것 같던데. 안 그래도 오늘 낮에 네 아빠 만나서 직접 얘기 들었어. 아빠도 진짜 이해할 수 없어. 어떻게 장남기 그 인간 편까지 들어? 네 아빠 집 나간 후로 제정신